이 코로나 금융지원이 지속되면서 무조건적인 돈풀기가 오히려 부실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한계 기업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병행될 때라는 건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사업자 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구조조정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역할도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금융지원이 한계 기업의 퇴로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비등합니다. 실제 영업으로 번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은 지난해 4,050여 곳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정책자금 지원으로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정책자금에 기댄 기업이 늘어날수록 정상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한계 기업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정상기업의 생산성은 6.75% 줄고 부가가치도 8.5%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종식으로 금융지원이 종료될 때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장은 기업들의 질서 있는 퇴장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기 구조조정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가 주목받으면서 구조조정 전담기관인 캠코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캠코는 속도감 있는 부실 정리를 위해 기업들의 자산 매입과 유동성 공급에 매진해왔습니다.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민간과의 협력으로 기업 자산의 헐값 매각을 막으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돕는 방식입니다. 캠코는 내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